네, 안녕하세요. 모토야의 박병호 기자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 신 차는 현대자동차의 아반떼입니다. 근데 이 아반떼, 네, 통상의 아반떼하고는 뭔가 좀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네, 제가 이번에 시승하게 된 아반떼는 아반떼의 스포츠 버전이라고 할수 있는 이제 아반떼 N라인 모델입니다. 이 아반떼 N라인의 직계 조상이라고 할수 있는 이제 아반떼 AD 스포츠가 아주 굉장히 큰 인기를 이제 얻었었기 때문에 이 아반떼 N라인은 다시 출시가 되기 전부터 굉장히 큰 관심을 집중시킨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 아반떼 N라인을 한번 시승을 해보면서 또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반떼 N라인의 디자인부터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이 아반떼 N라인, 네, 먼저 아반떼가 출시가 되었을 때부터 나타났던 그 파라메트릭 주얼이라는 그런 디자인 언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반영하기 눈에 띄죠. 네, 그런데 여기에 아반떼 N라인 같은 경우에는 N라인만의 특별함을 또 부여하기 위해서 한층 더 과격하고 더 스포티한 그런 타양을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일단 이 차에서 가장 시선을 끄는 점이 있다면 바로 이 라디에이터 그릴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 라디에이터 그릴은 이제 아반떼만의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제 파라메트릭 주얼 패턴을 메쉬로 이제 치환을 시켜서 훨씬 또 공기 흡입 효율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더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헤드램프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블랙 베젤과 더불어서 이제 그 아반떼만의 그 파라메트릭 주얼 디자인이 아주 잘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퍼 같은 경우에도 진짜 아반떼보다 훨씬 과격하고 아주 스포티한 이런 디자인들이 적용이 되는 것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굉장히 과격한 이런 스타일링은 또 이제 아반떼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이런 아주 과감한 이런 디자인과 굉장히 아주 잘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도 이제 터빈의 날개를 이제 형상화한 이런 이제 5 스포크 휠을 또 적용을 해서 굉장히 스포티한 그런 감각을 잘 배가시켜주고 있습니다. 뒷모습에서도 이 아반떼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주 과격한 그런 스타일링을 더욱 과격하게 이제 강조한 점이 눈에 띄는데요. 일단 이 리어 스포일러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만 이렇게 또 하이그로스 블랙으로 마감을 한게 눈에 띕니다. 이렇게 하이그로스 블랙으로 마감된 부위는 이 부위뿐만 아니라 이제 도어미러 커버라든가 그리고 이 하단에 이제 디퓨저에 이르는 이제 곳곳에 이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스포티한 그런 감각을 또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형 아반떼가 등장하면서부터 굉장히 눈길을 끌었던 요소인 요 H 형상의 요 일체형 테일램프도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아, 이 일체형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안에 또 스포키 처리를 좀 해서 훨씬 좀 더 도드라지게 하는 그런 효과를 또 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하단의 디퓨저를 보시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범퍼 끝에서 끝까지 이르는 아주 대형으로 설계를 해뒀기 때문에 굉장히 스포티하고 감각적인 그런 부분을 또 이제 잘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오른쪽 조수석 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또 트윈팁 테일 파이프를 마련을 해서 또 이제 스포티한 그런 감각을 또 연출을 해주고 있죠. 네, 저는 지금 이렇게 아반떼 실내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이 아반떼 인테리어 디자인, 특히 이 대시보드 쪽은 정말 역대급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파격적이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그런 구성이 눈에 띕니다. 특히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수평 기조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전반적으로 운전자를 완전히 감싸는 이런 형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운전자 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특히 이 운전석과 이 조수석을 나누는 이 손잡이 내지는 약간 벽 같은 이런 구조물 때문에 좀 더 그런 느낌이 더 들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이런 이제 지나치게 좀 운전자 중심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 이 조수석 쪽에서 이런 이제 센터페시아에 있는 이런 장비들을 좀 건드리기가 조금 어렵다는 점, 네, 그런 점은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하지만 이 운전석에서는 이 안에 있는 모든 장비들을 이제 조작하는 데 있어서 전혀 이제 불편함이 없는 그런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눈에 띄는 점으로는 이 계기판과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 이런 디스플레이 패널이 또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사실 이 두 패널은 이제 완전히 이어져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계기판과 이제 또 대형의 이런 터치스크린 패널이 약간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이렇게 검정색의 베젤을 또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또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네, 기존의 현대차나 기아차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아주 사용하기 편한 네, 그런 구성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현대기아자동차를 계속 시승을 하면서 항상 지적했던 부분이 바로 그 변속 장치인데요. 다행히도 이 아반떼 N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반적인 형태의 이제 변속 시프트 레버를 이제 마련을 해놨습니다. 네, 이 점은 이제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컵홀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운전을 하면서 뭔가를 마시는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 컵홀더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시선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 아반떼 컵홀더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높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는 덕분에 이런 일반적인 크기의 용기뿐만 아니라 커피 전문점에서 이제 판매하고 있는 뭐 1리터짜리 음료들 있죠. 네, 그런 음료 용기도 아주 쏙쏙 잘 들어가는 네, 그런 아주 넉넉한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점은 저 굉장히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설계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그런 티가 나요. 이 형상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정석에 가까운 그런 세미 버킷 시트의 형태를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착자감 자체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네, 특히 이렇게 이 사이드 볼스터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허리 옆쪽을 양쪽을 이제 지지를 해주는 이런 부분들의 경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섬세하게 잘 조율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안하면서도 몸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네, 그런 착석감을 이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8방향의 이제 전동 조절이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조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부 수동 레버로만 이제 조작이 되도록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3단계의 열선 기능과 통풍 기능까지 제공을 하고 있죠. 네, 보시다시피 뒷좌석은 이제 성인에게도 이제 충분한 수준의 그런 공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단지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헤드룸인데요. 제가 이렇게 엉덩이를 이렇게 딱 붙이고 이렇게 앉게 되면은 이제 머리가 여기 살짝 끼려고 합니다. 네, 그 정도로 헤드룸이 사실 예전의 아반떼에 비해서는 조금 퇴보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약간 좀 아쉬운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레그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분히 넉넉한 그런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폭도 굉장히 넓어졌기 때문에 이제 탔을 때 준중형이 아니라 뭐 한 중형 세단급 정도? 약간 그거에 좀 더 가까운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상당히 넉넉한 그런 공간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트렁크 또한 아주 넉넉한 그런 용량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이런 환경에서 사용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구성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현대자동차의 아반떼 N라인을 경험을 해봤는데요. 이 현대자동차 아반떼 N라인은 이제 그동안 일상을 위한 준중형 세단으로 이제 인식되고 있었던 아반떼의 훨씬 스포티한 그런 감각과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이제 주행 성능까지 잘 버무려낸 그런 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에 일상적인 운행 환경을 이제 크게 이제 훼손하지 않는 정도에서 마무리된 수준의 그런 승차감과 정숙성을 같이 이제 겸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아반떼 N라인, 네, 일상과 비일상을 모두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연한 그런 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를 굉장히 만족하면서 시승을 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갈 점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가격인데요. 지금 이 아반떼 N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100만원대에서 2,700만원대의 가격이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시승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스퍼레이션 트림, 가장 최상위 트림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2,700만원이 살짝 넘는 네, 그런 가격이 이제 설정이 되어 있죠. 물론 이 부분은 이제 아반떼가 이제 새롭게 이제 변경이 되면서 이제 가격이 좀 많이 올랐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다면은 이 차는 성향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네, 그만큼 이제 호불호가 좀 크게 갈릴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운전자의 성향에 따라서 외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실내 그리고 이제 주행 감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굉장히 스포티한 그런 감성들을 굉장히 강화시켜 놓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에 따라서는 굉장히 짜릿하고 즐거운 그런 부분으로 비춰질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이제 불편하고 좀 시끄러운 그런 차로 또 인식이 될 수 있다는 점, 이 점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